가장 큰 거는 이제는 빚이 되게 많았어요. 16개? 17개 정도 있었고 아예 빚이 없다고 속였고. 그거는 거의 사기 결혼이지. 자, 다음. 이제 영자. 영자십니다. 네. 가야지, 가야지. 하러 왔으면 가야지. 자, 차 안에서 좀 파이팅 파이팅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어떡해. 멍 떨려. 미쳤다. 흘린 마음으로. 어우, 영재 씨. 뭔가 씩씩해 보이죠? 뭔가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위로 오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갈게요. 이거 어느 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길도 안내해 드릴게요. 가서 가시면 돼요. 네,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네. 제 짐 들어드리는 문 드리려고. 제 짐 들어드리는 문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챙겨오시는 분들이 있어. 아, 이러면 서로 첫인상 또. 내 짐을 들어줄 사람 빨리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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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실 때 얼굴 한번 오실 때 잠깐씩 볼 수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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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 가서 확인한다. 오, 너무 예쁘네요, 여기. 네, 그쵸.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헉헉대면서 올라왔는데. 네. 너무 재밌다. 벌써요? 벌써 재밌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미국에서는 왜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교수신데,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저 태어났어요. 아, 공부할 때? 네. 아버지는 해양생명공학과를 지원했어요. 와, 엘리트 집안이네. 물개 종류 가르치시고, 해파리 종류 가르치시고. 그럼 여기서는 병원에서는 어디 병원에 주로 있었어요? 저는 분당차병원에 12년. 대학병원 간호사래. 12년이면은. 간호사 할 때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환자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산부인과 간호사. 그리고 이렇게 12년 동안 좀. 지금 이제 퇴사하고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그러면 결혼은 저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나서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지금 좀 긴장해서 그런데 엄청 활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보는 거 너무 좋아했고 뮤지컬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저걸 끝내 내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 남편 만나서 연애 쭉 하고 결혼했었죠. 그래서 저는 연애를 오래 했어요. 연애를 한 7년? 7년 연애하고? 네, 그리고 7개월 살았어요. 어? 아이고, 저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연애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짧게 그냥 살고 그냥 헤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 연애하고 결혼하고는 다른가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혼인신고 할 틈이 없었죠. 갑자기 막 우장창 돼가지고. 그리고 사귀고 막 2000일 되는 날에 이제 혼인신고를 기념일로 하자 그랬는데 그게 되기 전에 이제 일이 이렇게 되면서 귀책사유가 이제 저쪽에 있고 저는 그 이혼하고 사실은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전 죽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자존심이 엄청 센 편이었는데 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를 진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고 사무라이 죽듯이 막 그냥 죽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남을 막 변화할 수 있고 이 남자한테 잘하면 이 남자가 막 변화할 수 있고 우리는 막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이런 그 오만과 교만의 집합제가 이혼이 된 거죠. 어떤 남자를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좀 그 드론 광수랑 어머. 사실 얼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강수랑 지금 20기 광수. 지금 20기 광수? 그 방탈출 반대. 오. 되게 똑똑한. 똑똑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한 남자를 좋아하네. 외상남 좋아. 약간 그렇게 자기 세계가 딱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좀 좋아요. 아빠가 과학자라서 그런서 약간 그 과학하시는 분들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영자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네. 과연 이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가 있을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옥순이요. 옥순이 와요. 옥순.
자, 이번 도신특집의 옥수는 어떤 분일까? 항상 우리 도신특집 옥수는 진짜 확 뜨거웠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네. 어, 너무 예쁘다. 뭐야? 우와! 근데? 아 잠깐만 너무 놀라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우와 우와! 우와! 도싱이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육기 옥순 씨 느낌 있잖아 아, 오, 오 너무 자꾸 아담하고 아니 왜, 와, 왜 진짜, 도싱이야? 진짜 옥순이다 너를 해쳤어? 우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죠? 도와주러 에, 오셨나요? 네 어, 짐 엄청 적게 가지고 오셨네요 아 차에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저는 광수예요 광수예요? 네. 아 이 가면 바로 이제 네 아 많이 오셨어요 어, 너무 부러워 아, 너무 예쁘신데? 너무 예뻐 너무 가냘프고 그지? 아니 아 진짜 웃긴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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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놀랬다 다 놀랬어 한 번이라도 얼굴이 더 가요 아이 사실 가, 가게 되죠 벌써 엄청 어, 되게 짜증나나. 뭔가 어떡해. 스타일 되게 시크한 스타일 있어요 멋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얼굴 엄청 작으세요 아 저요?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진짜 저는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뭐 말해요? 저는 지금 걱정으로는 미혼모예요. 미혼모?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둘만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아이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본인 행동에 대한 뭐 그런 책임? 이 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선이요, 선. 직장 상사분이 소개시켜줘서. 아, 선을 봐서? 네.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변 어른들한테서 제가 솔직한 말로 외모를 좀 보다 보니까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계속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외모가 됐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죠. 너무 이상형에 부합했었어요. 결혼 상대자. 남자가? 네, 술 안 하고, 네. 담배 안 피고, 자기 친구 없고, 네. 취미도 없고, 집에만 있고, 고양이 키우고. 그 여자들한테는 그냥 최상의 남자지. 어. 게임도 안 한대지. 조금 하는 거라고는 헬스? 조금 한대요. 그것도 어디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그럼 무슨 재미로 사귀어요? 재밌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네. 아, 내가 진짜 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는데 아 근데 얼마나 결혼하면 속을 썩일 일은 진짜 하나도 없겠다 이 생각에 진짜 신뢰감은 진짜 최고구나 해가지고 꽉 잡았죠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아기를 되게 갖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신혼이 없어도 좋다 아기를 바로 갖고 싶다 하니까 이제 피임을 아예 안 했죠 한 만나고 나서 반년 뒤부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언제 할래? 아기를 갖고 싶어서 어차피 결혼할 거고 우리는. 어. 다투진 않고 아이 때문에. 저는 날 거라고 했고 이제 그 친구는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나서 애는 좀 지워라 했는데 저는 낳기로 결심하고 피임을 안 한 거라서 지울 생각은 너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쭉 4개월? 임신 4개월 차부터 연락을 쭉 안 하다가 낳고 제가 핸드폰 카톡에 이제 애기 사진을 딱 난 날 해놓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낳았냐? 결국엔. 그래서, 낳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낳아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조정을 했죠. 그냥 결국 네가 실수한 거지 뭐 이러면은 저는 괜찮아요. 저를 그렇게 보는 거.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나오면서도 걱정되는 게. 제 아이도 그냥 어떤 의도함 없이 너무 소중히 아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 없이 실수로 태어난 아기가 될까 봐 제가 늘 이 얘기할 때 그런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늘 들어요 실수가 아니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죠? 뭐 실수가 됐어요 저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가진 거라서 이 아이를 꼭 갖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진 거라서 그래서 막 진짜 엄마가 기함할 소리인데 진짜 돈만 많으면
그 사유리처럼 사유리처럼 아~ 이렇게 둘째를 또 갖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사유리 남편 없이 아이. 네, 그 이렇게 인공수정 같은 거 해서 둘째 또 갖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진짜 아기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아기를 좋아하네. 대박이다. 아기를 진짜 좋아. 애국자네. 대박이다.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둘째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 대박이다. 헤어지고 나서는 다른 남자는 안 만나보고요. 만날 틈도 없죠, 진짜. 아이 키웠냐고? 네. 누굴 만나면 고통을 나눌 뿐이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까 전혀 남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애기도 조금 크고 뭐 생활도 안정적이 되고 하니까 이제 막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한 명 더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근래에 되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요? 네. 아들 이번에는 순둥순둥한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이번 여자분들은 역대급일 거가 아마 평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러니까. 모두의 생각이에요. 네. 착해 보이시는데 돌싱 중인 제일 나으신 것 같아요. 누구야? 지난 다들 지금 만족도가 난리야. 그런 기수 여성분들 주목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 왜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주목받을 네. 것 같아. 아, 다 예쁘셔가지고. 네. 근데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 매력 터지면. 그쵸. 네, 난리 납니다. 현숙 씨예요. 현숙상 있다. 오, 약간 청순 스타일. 있다, 있다. 있다. 현숙 청순 스타일이지. 청순 스타일에. 네. 하얗고. 하얀 얼굴이면 현숙 씨가 많았죠. 굉장히 인사성도 밝으시고. 오. 다들 옷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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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다들 되게 웃음이 많으시네. 수줍음이 많으셔. 수줍음이. 예. 힘드셨죠 웃으시느라. 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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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러면 인상도 좋고 네. 아 웃상 너무 좋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현숙이에요. 웃음이 밝으신 분이네. 우와 엄청 다 예뻐. 진짜 예뻐. 저 이름 알고 싶어요. 저요? 네 다 몰라서. 아. 영자 나현숙이요. 나현숙. 저 현숙이랑 나현숙이에요. 순자. 순자님. 순자님 안녕하세요. 네. 정숙. 정숙. 형숙. 저는 영숙. 아 진짜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은 어디서 큰 거예요? 어린 시절은 한국에서 계속 컸고 서울에서 계속 자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유학.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하시거든요. 지금도 하세요? 네, 지금도 대학교를 대련에 있는 용영사범대학교가 대련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련에서 학사랑 이제는 석사하고 박사 1년 같은 경우에는 절강대 항주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장? 네. 저 거기에 제가 자퇴했습니다 썼는데 예, 그때가 코로나 시기 좀 겹쳐가지고 박사 때가? 네 박사 때 그때 격리를 하면은 3개월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때 뭐 나도 뭐 결혼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2022년 1월 달에 식 올렸고 그 남자를 알게 된 거는 20년 10월에 소개팅, 소개로 만나고. 누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1년 네. 연애하고. 지금은 절대 안 믿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말로만 믿고 그 전에 보여줬던 행동들, 성실하고 그랬던 행동들을 보고 이 사람이 설마 이런 걸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가 프로포즈 받으나 임신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구나. 외박 하나 그날밖에 없어. 임신한 게 9월 9일. 그 아기가 6월 9일에 결혼. 아기가 찾아왔고. 네, 그날. 근데 어쨌든 이혼은 했지만 저의 그 제 뱃속에서 나온 딸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딸은 지금 키우는 거예요? 네, 키우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는 빚이 되게 많았어요. 빚이 한 16개? 17개 정도 있었고 그게 저 만나기 전에 훨씬 십몇 년 전부터 빚이 있었는데 아예 빚이 없다고 속였고 저거는 가족이 힘들어지죠. 저거는 거의 사기 결혼이지. 에. 몰랐죠, 저 자신을. 그러니까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좋은 남자를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진짜 공부만 하는 진짜 슈타이즈라고 하죠, 중국어로. 책밖에 모르는 애였던 거죠. 이게 연애도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커지는데 아시겠지만 생활들이 굉장히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에 대해서 좋은 남자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이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다 믿었던 거죠.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하고 나서 사람 보는 눈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혼을 통해서 책에서 배울 수 없던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많아가지고. 7대6. 그래도 다행히 또 밝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